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부터 잠깐 얘기하고 가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브레이크다운에 대해서 했어요. 그 리버스 바이어스가 굉장히 커지다 보면은 PN 정션이 제 역할을 못하고 전류를 이렇게 흘리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된걸 브레이크다운이라고 부르고, 브레이크다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더랬어요. 하나는 에버런치 브레이크다운, 하나는 지이너 브레이크다운. 자, 에버런치 브레이크다운 할때뭘 기억해야 한다 그랬죠? 무슨 단어를?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을 기억하라고 했지.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그렇지. 그다음에 지이너 브레이크다운은? 지이너 브레이크다운은? 그렇지. 터널링. 터널링을 기억하라고 했지. 자, 그래서 그분만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캐패선스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PN 정션도 캐패선스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캐패선스는 바이어스에 의해서 전하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걸 말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캐패스턴스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디퓨전 캐패스턴스, 하나는 정전 캐패스턴스. 디퓨전 캐패스턴스는 다른 말로 하면은 차지 스토리지 캐패스턴스라고 했고, 정전 캐패스턴스는 다른 말로 하면은 디플리전 캐패스턴스라고 했어요. 두 개가 이렇게 병렬적으로 있긴 하지만, 이게 그 도미넌트한 구간, 큰 데가 따로 있다고 했지. 큰 역할을 하는 데가. 정전 캐패스턴스는 우선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 도미넌트 한다고 그랬고, 차지 스토리지 캐패스턴스, 디퓨전 캐패스턴스는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정전 캐패스턴스,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 도미넌트 한,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쭉 우리가 구해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고, 이걸 갖다 이제 P 플러스 N에다 하면은 이렇게 한쪽만 도핑만 갖고 나올 수 있다고 그랬지. 자, 그래서 우리가 CV는 쉽게 잴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CV 머신 가지고. 그래서 CV가 재가지고 이걸 갖다가 one over CJ하고 V에 대해서 그리면은 이걸 가지고 이 컵을 가지고 몰고 갈수 있다고 했어? 그렇지. 도핑 농도. 어느의 도핑 농도냐면 약하게 된쪽 도핑 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이 기울기를 통해서 도핑 콘센트레이션을 구할 수 있고, V0, 콘택트 포텐셜을 구할 수 있다고 했지. 이걸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디퓨전 캐패스턴스는 뭐 그냥 우선 대충 뭐 이런 얘기니까 여러분들 읽어보라고 그랬고. 자, 이그젬플 2번. 자, 같이 봅시다. A, explain why physically, explain physically why the charge storage capacitance is unimportant for reverse biased junction. reverse bias에서는 왜 중요하지 않냐? charge storage capacitance, 디퓨전 캐패스턴스 왜 중요하지 않냐? 전에도 얘기했지만, 차지 스토리지 캐패스턴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바이어스에 의해서 캐리어가 양이 달라졌을 때이 달라지는 이양 때문에 생기는 캐패스턴스라고 했잖아. 그렇지? 근데 리버스 바이어스를 갔을 때는 이게 바뀌는 정도가 기껏해야 이거라, 이게 다라고. 이거 이상으로는 바뀔 수가 없단 말이지. 이게 제로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더 바뀌지도 않아. 그렇죠? 리버스 바이어스가 되면 이 밑으로 가는 이 상황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델타 PN과 델타 NP가 마이너스 PN.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제로가 되는 순간이면은 PN이 제로가 되는 순간부터는 더 바뀌지 않는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지. 리버스 바이어스에서는. 리버스 바이어스에서는 few tens of volt에서 delta pn이 minus pn이 된단 말이죠. change in the reverse bias do not appreciably alter the accessorial distribution. accessorial이 그 바이어스에 의해서 크게 바뀌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diffusion region 쪽에서의 변화가 훨씬 더 크니까 정전 캐패스턴스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gallium arsenide junction is doped to equal concentration on the N side and P side. P와 N이 똑같은 도핑 콘센트레이션으로 됐단 말이야. Would you expect electron or hole injection to dominate forward bias? forward bias에서 electron의 injection이 더 많을 것이냐, 더 dominant 할 것이냐, hole의 injection이 더 dominant 할 것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자, 근데 하나 주어진 게 뭐냐면 mu N 8500이고 mu P는 400이야. 일렉트론의
모빌리티가 훨씬 큰 상황이잖아. 한 20배 정도, 20배 이상 큰 상황이야. 자,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수식을 갖다 놓고 생각해 보면 된단 말이야. 커런트에 어느 놈이 더 기여를 할 것이냐. 일렉트론이 더 기여를 할 것이냐. 홀이 더 기여를 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야. 자, 근데 이 수식에서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N 리전에 있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P를 얘기하는 거야. 얘는 누가 기여하는 거냐면은 P 리전에 있는 마이너리티 캐리어 N이란 말이지. 자, 그럼 보란 말이지. 어느 게 큰지, 얘와 얘 두 개의 크기가 큰 놈이 더 기여를 많이 하는 거잖아. 인젝션을 많이 하는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은 도핑 콘센트레이션이 같으니까 얘와 얘는 같을 거란 말이야. 그치? PN과 NFP는 도핑 콘센트레이션이 같을 테니까 같을 테고. 자, DP와 DN. 어느 게 더 크지 여기서? 그치. DN이 크지. 왜냐? 뮤엔이 크니까. 어? 뮤엔이 크니까 DN이 큰 거야. 뮤엔과 DN은 비례한단 말이야. 왜? 아인슈타인 방정식. 그치? 그러니까 DN이 크단 말이야. LN, LP도 DN이 있잖아. 루트 DN, 타우 N이 LN이잖아. 그렇지만 이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 편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일렉트론 사이드가 훨씬 더 도미넌트 한단 말이야. 알겠죠? 아, 자. 이걸 또 봅시다. 같이 봅시다. 이것도 P 플러스 N 정션 M 도핑만 주면 되지. 보통 MD가 10에 15승인데 이게 더블 됐어. 다시 말해서 2 곱하기 10에 15승이 됐다는 얘기야. MD가 그러면은 아래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얘기해 보는 거야. 자, 정션 캐패스턴스 어떻게 돼? 정션 캡은 수식이 이렇게 됐단 말이지. 응? 이렇게 됐어. 그냥 보기 편하게 이걸로 보자. 봅시다. 이걸로 봅시다. 자, ND가 두 배가 됐어. 1 over CJ, 그러니까 이게 두 배가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 물론 V0에도 관련이 있지만 얘는 2분의 1승 안에 들어가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V0는 빌트인 포텐셜도 있구나. 자, 빌트인 포텐셜. 쏘리. 아, 잘못 얘기했어. 내가 잘못 얘기했어. 쏘리. V0가 2분의 1승이 된 건 W지. 그건 잘못 쓴 얘기했어. W가 들어가고. 자, V0는 KT, LN, NA, ND over NI 제곱변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ND가 두 배로 커지면은 이게 두 배로 커지니까 V0도 커지게 됐단 말이지. 그렇지? 자, CJ. CJ는 어떻게 되냐? ND가 아까 요식이지. 요식에서 NA가 크니까 ND는 무시해도 되고 이렇게 없어지고 ND만 남겠지, 이 위에는. 그러니까 ND가 커지면은 CJ도 같이 커지게 된단 말이야. 뭐 V0가 있지만 V0는 이게 아니고 LN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LN 안에 ND가 들어있는 거니까 얘는 아무래도 로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더 커지는 게 작지. 그러니까 리니어에 더 비례할 테니까 얘도 같이 올라가게 됐단 말이지. 그래서 V0도 도핑이 올라가면 올라갔고 컨택트 포지션도 그 다음에 캐패스턴스도 올라가게 된다 라는 말이야.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봐봐 나중에. 자,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이제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에 대한 얘기야. 자, 메탈하고 세미컨덕터를 두 개를 붙였을 때 이 두 개가 애들이 어떻게 전기를 흘리느냐가 관심이야.
얘네들은 P하고 N을 두 개를 붙이면은 전기가 어떻게 흘러? 포워드 바이어스에서 흐르는데 리버스 바이어스에서 안 흐르지. 그것처럼 메탈하고 정전하고 붙이면은 어떤 일에 어떻게 전기가 흐를까라는 게 관심이야. 자, 근데 메탈이라는 것은 한 가지 종류가 아니잖아. 굉장히 많은 종류의 메탈이 있어. 굉장히 많은 종류의 메탈이 있는데 그 메탈을 우리가 여기서 전기적으로 평가할 때 하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뭐냐면은 워크 펑션이라는 거예요. 워크 펑션. 메탈의 워크 펑션. 워크 펑션은 앞에 우리가 포토일렉트릭 이펙트, 광전자 효과할 때 나왔던 거야, 한번. 그렇지? 빛을 비쳤더니 일렉트론이 튀어나오는데 어떤 일정 에너지 이하의 빛은 암만 비춰도 튀어나오지 않는다. 어? 일정 에너지 이하의 빛은 암만 비춰도 튀어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그때 얘기했단 말이야. 그때 일정 에너지 밑에 그래서 그 비춘 빛의 프리퀀시하고 나오는 전자의 그 운동 에너지 이걸 딱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했고 걔네들 이으면은 바로 요 지점이 그 메탈의 워크 펑션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워크 펑션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 이 워크 펑션은 각 머티리얼마다 각 메탈마다 다 달라. 응? 다 달라. 메탈의 콘스턴트예요. 이건 머티리얼 콘스턴트야. 그 때문에 어떤 메탈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워크 펑션은 뭘 얘기하냐면은 메탈이라는 거는 에너지 밴드 갭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 밑에 페르미 레벨이 있어가지고 메탈의 페르미 레벨이니까 M을 붙입시다. 이 밑에는 일렉트론이 꽉 차있고 이 위에는 스테이트가 엄청 많지만 텅 비어있고 이런 상황이 메탈이란 말이야. 어? 이런 상황이 메탈이야.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일렉트론들은 다 캐리어가 될 수 있단 말이지. 이게 메탈이란 말이지. 자, 워크 펑션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요 페르미 레벨, 메탈의 페르미 레벨 서부터 베큐움 레벨까지의 요 끌어올리는 에너지 요게 메탈의 워크 펑션이야. 요게 메탈의 워크 펑션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일렉트론을 베큐움을 끌어올려가지고 자유전자를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에너지란 말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의 빛을 비추면 얘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 이상의 빛을 비춰야지 튀어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모든 메탈은 다 워크 펑션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베큐움 레벨을 여기라고 친다면은 어떤 메탈은 여기에 워크 펑션이 있고 어떤 메탈은 여기에 워크 펑션이 있고 어떤 메탈은 페르미 레벨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워크 펑션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알겠지? 자, 이렇게 다양한 메탈하고 우리가 자, 세미컨덕터를 붙인 거야. 자, 세미컨덕터도 두 종류가 있지. 세미컨덕터는 우선 P타입이 있고 페르미 레벨이 낮은 P타입이 있고 페르미 레벨이 높은 N타입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이걸 붙일 수 있는 종류가 너무 많은 거야. 메탈은 워크 펑션 다 다르지. 얘도 P타입이 있고 N타입이 붙일 수 있는 종류가 다 다르니까 우리가 이걸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보자는 거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얘기해보자는 거야. 자, 첫 번째 우선 세미컨덕터가 N타입과 P타입이지. 자, N타입은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위에 있는 거야. 아, 물론 여기 이제 베큐움 레벨이 이렇게 있어. 베큐움 레벨이 있어, 이렇게. 자, 베큐움 레벨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지? 어? 컨덕션 레벨 끝까지? 컨덕션 밴드라고 부르진 않고 워크 펑션 아니고 뭐라고 부르지 얘를? 얘를 이 물질의 일렉트론 페네티라고 부른다고. 응? 워크 펑션은 세미컨덕터도 워크 펑션이 있어. 워크 펑션은 어디까지가 워크 펑션이냐면은 어디까지가 워크 펑션이야? 베큐움 레벨에서부터
이지 밴드 갭은 아니고 프레디 메리까지지. 이게 워크 펑션이야. 이게 세미컨덕터의 워크 펑션이란 말이야. 만약에 실리콘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일렉트론 어페너티. 일렉트론 어페너티. 싸. 이걸 뭐라고 그러더라? 카이라고 그러나? 아, 그렇지. 아니, 우리 말로는 전 다 찾았는데 이거 읽는 방법. 뭐라고 읽지, 얘를? 카이라고 읽나? 한번 누가 좀 찾아봐줘. 뭐라고 읽는지. 아무튼 전자 친화도 하고 그럼 워크 펑션하고 어떤 관계가 되겠어? 계산해 보면은 전자 친화 워크 펑션은 전자 친화도 더하기 중심까지 빼기 EF 마이너스 EI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EF 마이너스 EI는 어떻게 돼? KT LN NI로 ND를 나눠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얘와 얘 어떻게 차이나는지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워크 펑션이야. 자, 세미컨덕터는 이렇고 메탈은 vacuum 레벨에서부터 무수하게 많은 워크 펑션을 가진 놈들이 있단 말이지. 이렇게 모든 종류가 다 있어. 이거 우리가 필요한 놈을 찾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은 얘랑 얘 붙이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이걸 좀 저걸 적어보자고 말이야. 이거 어떻게 읽는지 아직도 못 찾았어? 찾아봐봐 빨리 누군가가. 자, 메탈의 워크 펑션. 어떤 놈하고 어떤 놈하고 붙냐면 우선은 N타입 메탈과 N타입이 붙는 거야. 메탈과 N타입이 붙는데 그 중에서도 메탈의 워크 펑션과 세미컨덕터의 워크 펑션이 어떤 관계를 갖냐면 얘보다 클 때 이렇게 붙여보자 말이야. 이따가 이것도 붙일 거야. 붙였네. Sorry. 다시 합시다. 자, 메탈하고 자, 세미컨덕터를 붙이는 거라. 세미컨덕터 N타입과 메탈을 붙이는데 메탈의 워크 펑션하고 세미컨덕터하고 워크 펑션하고 어떤 관계를 끄냐면은 세미컨덕터의 워크 펑션이 메탈의 워크 펑션이 세미컨덕터의 워크 펑션이다. 클 때 1번. 자, 2번 이따가 이거 할 거야. 이런 경우가 또 있겠지? 그치? 3번. 메탈과 P타입 붙여. 근데 메탈의 워크 펑션이 세미컨덕터의 워크 펑션보다 클 때 메탈의 워크 펑션이 세미컨덕터의 워크 펑션보다 작을 때. 여기 네 가지 경우가 있어. 카이? 오케이. 내가 아까 정확하게 했네. 자, 얘는 카이라고 부르는 거야. 일렉트론 어페너티야, 우리말로 하면. 카이라고 읽는 거고, 읽는 거는. 그래, 최성호 군 수고했어. 자, 요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거야.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겠지? 자, 첫 번째로. 이걸 오늘 다 빨리 해야지. 빨리 다 할 수가 있어. 자, 이런 어떻게, 내가 이걸 어떻게 그리느냐를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 할 수 있어야 돼. 똑같이 따라 할 수 있어야 돼. 자, 우선 그림을, 베큐 레벨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자, N타입이야. 똑같이 그릴 수 있지, 여러분들? 자. 아이고, 이렇게 그리면 너무, 자꾸 이게, 건드리게 되네. 다시.
첫 번째 메탈과 N타입 그리고 Q파이 M이 Q파이 SI보다 클 때 자 좀 좁게 그려야 돼 자 이렇게 그러면 되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응? 그러니까 얘가 더 얘보다 여기까지보다 크잖아 그렇지? 응? 얘네들을 붙여 자 붙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 붙이면? 붙이는 순간에? 붙이면은 수위가 높은 놈과 낮은 놈 있어? 물이 흐르게 되는 거야? 그 수위가 맞아져 오케이? 수위가 맞아져 물론 일렉트릭 필드가 좀 생기겠지 이 안에 그럼 수위가 맞아지는 거야 알았지? 붙이는 순간에 수위가 맞아져 좀. 오케이? 그리고 이 뒤에는 영향을 안 받아 뒤쪽은 영향을 안 받아 여기가 붙인대야 여기가 붙인대야 이 뒤에는 영향을 안 받아 오케이? 이 뒤에는 영향을 안 받아 요 접점 쪽에서 일렉트론이 이렇게 갔단 말이야 이렇게 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해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의 상대적인 값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의 상대적인 값은 안 움직인다고 생각해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움직이는 거야 요 점과 요 점은 여기와 여기는 안 움직여. 그렇지? 자, 그러니까 요걸 붙이는 순간에 이게 내려와서 얘랑 맞아야 되니까 이 뒤를, 이 뒤쪽을 끌어내린다고 생각하면 돼. 이 뒤를 이렇게 끌어내려서 일렉트론이 이리로 가고 얘네들이 끌어내려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상대적으로 파지티브가 되니까. 그러니까 요 점은 안 움직여. 오케이? 그러면서 얘는 맞았어, 이렇게. 이렇게 된 거. 두 개를 부딪히는 순간에 이렇게 돼. 오케이? EFM과 페르미 레벨이 같아지고 페르미 레벨이 같아지고 이 뒤에는 영향 안 받으니까 똑같은 에너지 밴드 그 실리콘의 밴드라고 데리고 그다음에 요 상대적인 거는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놈을 이렇게 끄집어 내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네들 고정이 된 상태에서 얘네들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끄집어 내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생긴 게 N타입, 메탈과 N타입 붙였고 파이 M이 파이 S 실리콘보다 클 때야. 지금부터 여기다 이제 바이어스를 줄 거야. 바이어스를 줄 거야. 여기다가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를 주는 걸 갖다가 포워드 바이어스라고 부를까? 리버스 바이어스라고 부를까? 뭐라고 부를까? 여기가 메탈이고 여기가 N타입이야. 자, 뭐라고 부를까? 그렇지. 포워드 바이어스라고 불러. 왜? N에다가 마이너스 줬으니까. 오케이? N에다가 플러스를 주면 리버스라고 부를 거야. N에다가 마이너스 줬으니까 포워드 바이어스라고 부르는 거야. 자, 포워드 바이어스라고 부르는 거야. 자. 자. 플러스 마이너스. 포워드 바이어스를 줬어. 자, 플러스를 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를 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를 줬을 때 에너지 밴드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어떻게 된다고 했어? 그렇지. 올라간다고 했지? 그렇지. 올라간다고 했어. 준 만큼 올라가. 이렇게 이러냐. 이렇게 올라간 거야. 페르미 레벨이. 얘네들도
따라서 올라가 이렇게. 이 점은 고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아까 빨간 데 있을 때, 아까 빨간 데 있을 때 여기 일렉트론들 N타입이니까 일렉트론들이 움직여야 돼. 여기로 가는 것과 여기 있는 일렉트론들 여기로 오는 게 균형을 이룬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전류가 안으로 있었어. 자,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를 줬어. 플러스 마이너스 줬어. 포워드 바이어스를 줬어. 자, 일렉트론의 위치가 일로 올라왔어. 여기서 일로 가기는 이쪽 세미콘덕터에서 일로 가기가 쉬워졌어. 아까 빨간 데 있을 때보다 쉬워졌어. 어려워졌어. 쉬워졌지. 아까는 여기 있던 놈이 여기를 넘어가야지 갈 수가 있었다고. 그렇지? 근데 지금은 여기 있는 놈이 여기를 넘어야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어. 그렇지? 자, 여기 있던 놈. 여기서 여기로 가는 놈을 생각해보자 말이야. 여기 있던 놈이 아까 빨간 데 있는 놈으로 가는 거와 지금 요 파란 선으로 가는 거. 쉬워졌어? 어려워졌어? 이쪽에 있는 일렉트론이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실리콘 쪽으로. 어때? 배리어를 생각해봐. 넘는 배리어를. 배리어가 어때? 넘어야 되는 배리어가. 배리어가? 아까는 이거였지? 지금은 어때? 지금도 이거지? 그렇지? 똑같단 말이야. 어? 이쪽에 있는 일렉트론이 일로 가기는? 아, 또 잊어버렸네. 그냥 여기다가 그려야겠다. 아, 이 그림이다. 이 그림이니까 그냥 여기다 할게. 이 그림이다니까 여기다 할게. 아까는 우리가 바이어스를 주는 순간에, 포워드 바이어스를 주는 순간에 얘가 이렇게 됐단 말이야. 여기 있는 일렉트론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지금 일로 올라왔으니까 더 쉬워졌어. 여기 있는 일렉트론이 일로 넘어가는 거는 배리어가 똑같단 말이지. 똑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전류가 1위로 더 계속 올리면 올릴수록 어떻게 되냐? 올리면 올릴수록 더 자르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쪽으로. 아, 일렉트론 일로 잘라버리니까 전류는 일로 그러지. 그지? 전류는 일로. 계속 바이어스를 가해주면 가해줄수록 어때? 더 자르게 된단 말이야. 계속 전류가. 알겠지? 포워드 바이어스 때는 더 자르게 돼 있어. 언제? 파이 M이 파이 S보다 지금 더 큰 상황이야. N타입이랑 붙었을 때.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포워드 바이어스를 계속 잘 걸어주면 이렇게 잘 올라가. 이렇게 잘 올라가게 돼 있어. 자, 리버스 바이어스를 한번 해보자. 리버스 바이어스는 여기다 N타입에다 뭘 걸어야 되겠지? 플러스를 걸어야겠지? 여기는 마이너스를 걸고. 자, 이거 메타라고 생각하면 또 같이 움직이는 건데 그냥 메타를 고정해 놓고 얘만 움직이는 걸로 하자고. 그게 그리기가 편하니까. 어? 왜 메타를 안 움직여? 이게 아니야? 같이 움직이는 거야? 자, 플러스를 걸었으니까 플러스 건축이 어떻게 돼? 에너지 밴드가 올라가 내려가? 어떻게 돼? 내려가게 되겠지? 그래서 그것만큼 내려가게 됐단 말이야. 그 대신에 이 꼭지는 똑같다 그랬지. 여기 고정된 거는 여기 똑같다 그랬지. 여기 고정된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아까 여기 있는 일렉트론. 그러니까 요 지점하고 요 지점에서 일렉트론이 왔다 갔다 하는 건 평행이었단 말이야. 평행을 이루고 있었단 말이지. 자, 여기 있는 일렉트론. 자, 여기 있는 일렉트론이
여기를 넘어가긴 어때? 더 어려워졌지? 못 넘어가게 됐지? 그렇지? 아, 내가 조금 설명을 잘못했다. 잘못했다. 이게 어려워진 건 어려워진 건데, 이거는 고려할 게 아니고, 대상이 아니고, 여기고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잖아.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넘어가야 할 일렉트론들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일렉트론들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지? 물론 균형을 맞춰주겠지만, 메이저한 놈들은 여기 있는 놈이야. 여기 있는 놈들이 일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어? 자, 여기 있는 놈들이 일로 넘어가는데, 쉬워졌어? 어려워졌어? 아까 여기 있을 때에 비해서 지금 바이어스를 가했을 때가 쉬워졌어? 어려워졌어? 그렇지. 정답은 똑같지. 이 배리어는 변하지 않았잖아. 응? 배리어는 변하지 않았다고. 똑같다고. 일로 넘어가는 거는. 어려운 건 똑같다고. 그래서 얘를 암만 많이 계속 가해서 얘를 계속 내려줘도 얘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단 말이지. 알겠어? 자, 아까 헷갈리니까 아까 것도 다시 합시다. 아까 것도 다시 합시다. 포워드 바이어스 했을 때. 자, 포워드 바이어스 때 포워드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걸었어.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걸었으니까 올라온단 말이야. 아까는 일렉트론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 N타입이니까 여기 있는 일렉트론이 일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자, 여기 있는 게 흐르기 어려웠지. 더 올리면은 어때? 일로 올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걸면은 가기가 더 수월해졌지. 자, 더 가. 더 가해. 마이너스를 더 많이 가해. 더 올려. 더 올려. 그럼 얘는 어때? 더 가기가 쉬워졌지. 그렇지? 더 가기가 쉬워졌지. 올리면 올릴수록 계속 가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더 전류를 많이 넣는단 말이지. 포워드 바이어스 일 때는. 알겠지? 리버스 바이어스 일 때는 암만 얘를 갖다가 리버스 바이어스 일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를 걸어준 경우인데 여기는 일렉트론이 일로 가야 된단 말이지. 계속 얘를 암만 내려도 배리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가는 거는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류를 흐르면은 언제? N타입과 붙였을 때 파이M이 파이S부터 클 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이걸 갖다가 다이오드랑 똑같잖아. 그렇지? PN정션이랑 똑같이 생겼지. 그렇지? PN정션이랑 똑같이 생겼지. 요런,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하는 정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쇼트키 정전. 쇼트키 정전. 다른 말로 렉티파잉 정전. 렉티파잉 정류하다는 얘기야. 한쪽 방향으로만 가게 정류한단 말이야. 렉티파잉 정전이라고 본단 말이야. 알겠지? 어디 백지가 하나가 있으면 거기다 그렸으면 좋겠는데 이걸 백지를 만듭시다. 자, 그 다음에 아까 N타입과 붙인 거 Q파이M이 베타라고 하면 N타입 붙인데 Q파이S보다 클 때 있잖아. 작을 때 안 했지? 작을 때 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작을 때니까 베타라고 파이M 이렇게 돼 있고 메탈의 확풍선이 이쯤에 있으면은 메탈의 확풍선이 세마이크로니터의 확풍선보다 작을 때일 거 아니야. 오케이? 요 두 개를 붙여보자 말이야. 자, 붙이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 붙이는 순간에 프레임 레벨이 같아진단 말이야.
같아진단 말이야. 그리고 이 뒤는 똑같 여기 붙인 데가 여기야. 똑같아. 이 앞에는 얘와 얘, 얘와 얘의 상대적인 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거의 비슷할 거 아니야. 비슷했잖아 지금 여기가 여기가. 더 아래일 수도 있고. 근데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자, 여기다 이제 우리가 바이어스를 가해보자 말이야. 지금 현재는 여기 있는 일렉트론과 여기 있는 일렉트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같은 값이란 말이지. 같이 돼 있단 말이야. 비슷한 정도야. 자,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하자 말이야.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려면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를 가야지 포워드 바이어스가 되지. 그럼 마이너스를 가했으니까 프레임 레벨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 그렇지만 지금 변하지 않아. 그렇지? 포워드 바이어스를 했으니까 여기 있는 일렉트론들, 이 파란 일렉트론들이 일로 가야 돼. 아까 빨간 놈이 일로 갈 때보다 가기가 편해졌어. 가기가 더 어려워졌어. 더 잘 가겠어. 더 잘 안 가겠어. 똑같겠어. 더 잘 가지. 더 잘 살 수밖에 없지. 왜냐면 배리어 얘가 여기서 일로 가면은 얻는 에너지가 아까는 요만큼 에너지를 얻는데 지금 이만큼 에너지를 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얘는 더 가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더 갈 수밖에 없다고. 자, 더 많이 올려. 더 많이 올려. 그럼 더 많이 올라가겠지? 그럼 어떻게 됐어? 더 잘 가고 싶겠지? 더 계속 가고 싶겠지? 그렇지? 그렇게 된단 말이지. 더 잘 간다는 얘기야? 그렇지?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해보자.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봅시다. 여기다가 플러스, 일단 마이너스를 가는 거야. 플러스를 걸었으니까 이쪽이 밴다 그러면 당연히 내려온단 말이지. 얘도 따라 내려오고 얘도 따라 내려오고. 자, 아까는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있는 일렉트론이 일로 갔지만 이제는 여기 있는 일렉트론이 일로 와야 된단 말이야. 그치? 아까는 여기서 요 빨간선 위치로 왔는데 여기서 이제는 이 파란선 위치로 와야 돼. 가기가 더 수월해졌어. 가기가 더 어려워졌어. 더 잘 가겠어. 더 잘 안 가겠어. 그렇지. 더잘갈 수밖에 없지. 아까는 얘가 여기로 가려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 에너지 요만큼만 얻어. 거의 에너지 차가 없잖아. 그렇지? 더잘 간단 말이야. 우리가 더 많이 가야 해. 더 내려. 그러면 어떻게 했어? 얘가 가는 게. 더 수월해지겠지. 더 많이 가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지. 볼테지와 커런트가 이렇게 올라? 계속 올라가. 양쪽 다. 이쪽으로도 올리면 커지고 이쪽으로도 올리면 커지게 되는 거야. 만약 포워드로 해도 커지고 리버스로 해도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양쪽으로 전기가 다 잘 통한다는 얘기야. 자, 이런 콘택을 뭐라고 부르냐? 이런 콘택을 오믹 콘택이라고 부른다고. 그냥 저항 같은 콘택이 아니지. 저항처럼 일로도 자르고 절로도 자르고. 어? 오믹 콘택이라고 부른다. 자, 파이 M이 M과 N타입을 붙였는데 파이 M이 파이 S보다 작다. 그러면 오믹 콘택이 완성되는 거야. 알겠지? 응? 자, 두 가지 경우가 더 남았어. 두 가지 경우. 이제는 P타입이랑 붙일 거야. 메탈을. 자, 그럼 P타입도 마찬가지로
파이엠이 파이S보다 클 경우가 있겠지? 클 경우에 한번 봅시다. 허? 여기네. 여기. 오케이. 두 개를 붙였어. 붙인 순간에 프레임을 같아진다 그렇지? 그렇지? 정신이 여기야. 자, 뒤에 부분은 변하지 않고 앞에서 얘네들의 상대적인 거는 변하지 않다 그렇지?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는 변하지 않아서 아마 이런 스타일의 정전이 생길 거야. 그렇지? 자, 여기가 P타입이기 때문에 이쪽이 P타입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P쪽에다 뭘 가해줘야지 forward bias라고 부를 수 있지? bias를 positive bias를 가야지. 자, 그러니까 forward bias를 가해보자는 말이야. 지금 현재 아무것도 bias를 안 가고 있을 때는 여기 있는 홀과 여기도 뭐 안 채워졌으니까 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여기 있는 홀과 왔다 갔다 하는 게 균형을 이루는 상황이란 말이지. 어? 얘가 일로 가고 일로 가고 균형을 이루는 상황이었어. 자, 근데 이제 forward bias를 가해보자 말이야. 플러스를 했어. 자, 그러면 얘가 페리밀레를 내려오면 얘도 내려오고 얘도 이렇게 내려오지. 이렇게 됐어. 자, 전류가 어떻게 흘러나냐면은 P타입이니까 여기 있는 홀이 일로 가야 돼.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자, 아까 안 갔을 때보다 가기가 쉬워졌어? 가기가 어려워졌어? 어려워졌어? 쉬워졌지. 홀은 에너지가 반대로 돼 있어.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낮아져. 홀은 이거는 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일렉트론에 대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홀 에너지는 올라갈수록 낮아진단 말이지. 얘는 일로 가는 게 훨씬 좋아. 아까는 에너지 게인이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에너지 게인이 이만큼이 생겼단 말이지. 아까 요만큼이었고 훨씬 더 많이 왔기 때문에 얘는 훨씬 더 가고 싶어지지 당연히. 알겠어? 더 많이 가해. 더 많이 내려올 거 아니야? 페르미를 더 많이 내려오고 그러면 이제 밴드도 더 많이 내려오고 어때? 더 가고 싶지? 응? 계속 가고 싶어진단 말이지. 오케이? 자, 리버스일 때 봅시다. 리버스일 때 봅시다. 여기다 마이너스를 가야 리버스겠지? 여기다 플러스를 하고 그럼 이쪽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쪽 에너지 밴드가 올라가게 된단 말이야. 어? 이건 좀 자. 이제는 여기 있는 홀이 이쪽으로 가야 돼. 아까보다 가기가 쉬워졌어, 어려워졌어? 아까는 여기서 이 밴드 위로 올라왔어야 됐고 지금은 이 밴드 이 일로 올라온대. 어때? 쉬워졌지. 더 얻어야 할 에너지가 아까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얻어야 갈 수 있었는데 지금 요만큼만 얻어도 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더 가기가 쉬워진다고. 더 많이 가한다? 더 쉬워진다고. 일로 오기가. 이렇게 된단 말이지. 오케이?
무슨 정션이야? 무슨 정션이야? 오믹 정션이야. 오케이? 메탈과 P타입을 치는데 파이엠이 파이에스보다 클 때는 오믹 정션이 나온단 말이지. 자, 마지막. 메탈과 P타입을 쳐. 메탈의 옥봉장이 세마이컨덕터의 옥봉장보다 작을 때. 이거 하나 남았지? 자, 요 경우지. 붙여봅시다. 붙이는 순간에 다시 말하지만 옥봉전이 같아져. 아니야. 페르미얼이 같아져. 자, 뒷부분은 변하지 않아. 앞부분에 이 상대적인 애들 거리가 안 변해. 이렇게 생겼지? 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홀과 여기 있는 홀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균열이 있는 중이란 말이지. 일단 이제 포워드 바이어스를 해봅시다. P타입이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여기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안쪽이 내려오게 된단 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 홀이 이쪽으로 가야 돼. 이게 어떻게 됐어? 쉬워졌어? 어려졌어? 쉬워졌지. 아까는 이만큼의 베리어를 넘어야 했잖아. 그치? 지금은 이만큼의 베리어만 넘으면 되잖아. 훨씬 더 하기가 쉬워졌지. 더 올려. 더 올리면은 뭐 더 쉬워지겠지. 응? 반대로. 저걸 걸어보자, 뭐지?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보자.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면은 여기 있는 홀이 일로 넘어와야 되는 거야. 안 받아, 알겠지? 마이너스 걸었으니까 올라가. 자, 아까 빨간 데 있을 때 오는 거랑 파란 데 있는 데 오는 거 쉬워졌어, 어려졌어? 여기 있는 홀이 오기가. 똑같이 배리어 길이가 안 변한단 말이야. 배리어가 아까도 얘를 넘어야지 올 수 있었고 지금도 얘를 넘어야 올 수 있단 말이야. 이 배리어를 넘어야지만. 그렇기 때문에 별로 증가를 안 한단 말이지. 자, 이걸 뭐라 부른다? 이 정션을 아까 얘기했잖아. 쇼트키 정션. 또는 rectifying junction. 네 가지 경우 있었어? 네 가지 경우. 그림만 보면 여러분들이 대충 보면 알 수 있어. N타입하고 메탈하고 있는데 메탈이 이 미드갭이랑 가까워. 이쪽에 있어. 이러면 얘는 쇼트키가 된단 말이야. 이 위쪽에 있어. 그러면은 얘는 오믹이 되는 것이고. P타입하고부터. 메탈의 옥봉전이 여기 있어. 미드갭 쪽에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쇼트키 정션이 된단 말이지.
이 아래쪽에 있어. 얘보다 더. 어? 더 아래쪽에 있어. 그러면은 얘는 5mm 되는 것이고. 알겠어? 정리를 하면은. 자, 여기 그 얘기들이야. 쭉 나온 얘기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여기 뭐 구성점 파이에서 파이엠이라고 붙였을 때, 두 개를 했을 때 얘는 끌어내려지고 얘는 유지가 된다 그랬잖아. 자, 이 유지되는 이것은, 이것은 어떻게 됐냐? 이것은 배리어라고 부르고, 어, 쇼트키 배리어가 된단 말이야. 쇼트키 배리어. 쇼트키 배리어라고 부르고는 메탈과 일렉트론 어페너티. 왜냐면 여기와 여기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여기와 여기의 차이야, 결국은. 이 차이는 뭐냐? 일렉트론 어페너티의 차이란 말이지. 오케이? 응? 그게 에너지 배리어가 된단 말이지. 쇼트키 배리어가 된다. 쇼트키 배리어가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쪽 배리어는, 이쪽 배리어는 이게 그만큼 내려가잖아. 이만큼 내려오면서 이런 벌어지는 일이니까 얼만큼 얘가 내려오냐면은 이 워크 펑션과 이 워크 펑션의 차이만큼 내려온단 말이지. 파이엔과 파이에스의 차이만큼 그만큼 내려오는 배리어가 된단 말이야. 이 배리어는 계속 변하지. 그렇지만 이쪽 배리어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쇼트키 컨택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자, 이 P타입도 마찬가지야. P타입도 이렇게 생기면은, 이렇게 생기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은 쇼트키 컨택이 된단 말이야. 여기가 쇼트키 컨택이 되는 것이고, 아, 쇼트키 배리어가 되는 거. 쇼트키 배리어는 어, 요번에는 이게 이 P쪽으로, 그러니까 홀의 배리어가 되니까, 홀의 배리어가 되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의 차이일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일렉트론 어페너티에다가 더하기 뭘 더해야 되냐면은 에너지 밴드 갭을 더해야겠지. 거기서 파이엠만큼 뺀 거, 어? 파이엠만큼 뺀 거, 그것이 요 배리어 크게 되겠지. 에너지 밴드 갭에서 어, 파이 요만큼을 빼준 거지. 요만큼 파이엠 마이너스 파이 사이를 빼준 거, 그거만큼 배리어가 된 거. 요게 요 배리어가 된 거지. 그리고 요쪽 배리어는 우리가 에너지 밴드 갭이 얼마큼 움직였는지, 에너지 밴드 갭이 움직인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파이엠 스파이엠 요게 배리어가 된 것이고. 자, 렉티파잉 정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컨택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 이렇게 쇼트키 배리어가 되는 건 다 렉티파잉 정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렉티파잉 정션 됐을 때 전류가 흐르는 것은 I0는 파이B 에너지 배리어와 관련이 있단 말이야. 에너지 배리어의 길이와, 아, 에너지 배리어가 크면은 I0가 더 적은 것이고, 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배리어 때문에 이쪽으로 못 흐르는 거잖아, 전류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요 전류를 갖다가 캐릭터라이즈 하는, 이게 크면 클수록 요 흐르는 I0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I0는 exponential minus q pi b over kt. 그러니까 pi b가 크면 클수록 I0는 작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의 커브가 나온다는 거. 자, 오믹 컨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N타입일 때 pi m이 pi s보다 더 작아. P타입일 때는 pi m이 pi s보다 더 커. 그래서 페르미 레벨의 바깥쪽에 나가 있으면은 오믹 컨택이 되고, 오미콘택이 되고, 자, 이렇게 흐르게 된단 말이야. 알았지?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Example. 여러분이 한번 풀어봐. 내가 2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그려봐, 직접. 에너지 밴드를 그려봐야 되시죠, 여러분들이.
자, 같이 합시다. We deposit the metal with the work function 4.6 electron volt. 자, 아, 이렇게 세미컨덕터에는 메탈을 갖다가 덮어가지고 쓸 일이 되게 많아. 왜냐하면 세미컨덕터의 디바이스들을 결국은 전류를 빼는 거는 메탈을 붙여가지고 그걸 통해서 뺄 수밖에 없다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믹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쇼트킬 만들든지 우리가 메탈을 붙여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데 얘가 오믹이 되는지 쇼트킬 되는지는 정확히 알아야 된단 말이야. 어떤 메탈을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응? 4.6 일렉트론 볼트를 쓴 짜리를 쓴 거야. 실리콘의 일렉트론 어페너티는 4 일렉트론 볼트야. 어? 실리콘의 일렉트론 볼트는 4 일렉트론 볼트. 베큐움 레벨이 여기라면은 만약에 이게 4 일렉트론 볼트다. 여기가 컨덕션 밴드겠지. 여기 베일런스 밴드지. 자, 그러면은 4 이 중간. 자, EI. 얘는 얼마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0.5 일렉트론 볼트란 말이지. 그렇지? 그리고 얘는 무슨 타입이냐면은 억셉터니까 P 타입이야.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EF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자, EI-EF 때 KT, LN 얘네가 다 도핑이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되지? 그렇지? 메탈은 어떻게 됐어? 4.6. 얘보다는 밑에 있고 얘랑 얘와의 관계는 지금 잘 모르겠네. 그렇지? 아무튼 이게 지금 4.6이야. 자, 얘가 얘보다 위에 있어. 그럼 무슨 컨택이 되는 거야? 이놈이 이쪽 EF보다 위쪽에 있어. 그럼 얘네들을 붙이면 무슨 컨택이 돼? 쇼트키야 되지. 오믹이 아니라. 어? 쇼트키야 되지. 쇼트키야. 어? 얘가 얘보다 밑에 있어야지 오믹이 되지. 그렇지?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집에 얘기했구나. 다시 한번 이거 끝나고 다시 한번 해봐봐. 이해가 될 거야. 자, 그러니까 얘 이걸 정확히 알아야겠네. 얘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얘가 얼마야? 아무튼 이거 다 합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합친 이게 얼마가 나왔냐면은 5.0이네.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한참 위에 있는 거네. 그렇지? 이렇게 되면 얘는 쇼트키 컨택이란 말이지. 어? 자, 그럼 얘가 How much should the metal work function be altered to change the type of contact? 쇼트키인데 오믹으로 바뀌려면 얼마큼 내려야 되냐면 5.0이, 메탈 워크 펑션이 5.0이보다 큰 놈을 갖다가 가지고 와야 한단 말이지. 응? 얘보다 큰 놈을 가지고 와야지 오믹 컨택이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알겠지? 아, 이걸 다 끝내버려?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근데 숙제는 나갈 거예요. 숙제는 이거 몰라도 다 풀 수 있는 거니까. 어? 우선 숙제는 나가고,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네 가지 타입, 네 가지 경우에 어떻게 뭐가 오믹이 되고, 뭐가 쇼트키가 되는지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질문.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손을 그려봐야 돼. 내가 지금 그려본 거 가지고 안 돼. 여러분이 손을 그려보고 포워드 바이어스, 리버스 바이어스를 주면서 얘가 더 잘할 것인지 더 잘못 틀릴 것인지 한번 봐야지 돼. 그리고 얘가 그래야 오믹이 되는지 쇼트키가 되는지 정확히 할 수가 있으니까. 어?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직접 해봐야지 돼. 알았죠?
시험진도 끝나. 하나 4장밖에 없으니까 6월 이전까지 충분히 끝내지. 그리고 계절 수업도 좀 바뀌지 않겠어? 시험 기간이 기말고사 기간이 잡혀 있는데. 다른 질문? 오케이. 없으면 이걸로 마친 걸로 합시다. 수고했습니다.